다양한 동작을 샘플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친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 아, 잘할 자신 있으세요? 우선 올라오십니다. 예, 배틀 들어갑니다. 원래 예정된 배틀이 있는데 예. 응원에 맞게 오늘 선발 라인업대로 한번 들어주세요. 자, 먼저 김민우 선수 선수성부터 갑니다. 출발! 김민우와 김민우와 다음은 김민성 갑니다. 김민성 배틀. 김민성 선수. 김민성. 아우. 김민성에서 탈락하네. 이거보다 잘할 수 있다. 어우, 우리 여자분. 여자분. 애랑 안 된다. 애랑 지금. 잠깐. 일어나봐. 자, 자기소개 먼저 할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소개. 참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쪽에 쓰시고 자기소개. 제 이름은 안태관입니다. 안태관씨. 예. 이번엔 씨라고 불러드려야 됩니다. 몇 살이시죠? 8살이요.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사시는 곳. 아니, 여기 있어. 동탄. 아, 동탄에서 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투수에서는 김병현, 타자에서는 박병호. 근데 두 선수가 오늘 안 올라와. 안 올라와. 괜찮겠어? 유한준 선수랑 강현구 선수 올라오는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 언니랑, 아니 이 누나랑 하는 거야. 누나랑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됐어? 그렇죠. 8살보다 많으시죠. 예, 한 살 많으시고. 자, 그러면은 라인업 중에서 박병호 선수 좋아하니까 박병호 선수 한번. 박병호 선수부터 한번 가볼게요. 유한준 선수 좀 박병호 선수. 오! 오! 이어라우즈 박병호. 애쓴다, 애써. 6살 한번 나보였어. 난리 났다, 오늘 이제.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 아, 난리 났다. 이거 아니에요. 나와. 살아있네! 다시 왔어. 쭉 서. 자기소개. 4살? 자, 할머니가 이렇게 잘 놀고. 아세요? 잘 놀고. 자, 자기소개 시작! 저는 몇 살 누구입니다! 이거 알지? 알지? 다 해봤지? 네. 잘해야 돼, 이거. 누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준비, 시작! 저는 8살. 이름을 몰라요? 저는 8살 안태관. 저는 9살 조희준입니다! 저는 9살 김태현입니다. 저는 7살 야랑입니다. 야, 너 씨, 목소리가. 야, 이거 이니까! 좀 더 크게 시작! 저는. 7살 이하랑입니다. 좋아. 저는 6살 범민재입니다. 선생님이 나오셨네. 학생들인데 선생님이. 예, 예. 봤지? 지금 애들 하는 거 똑같이 해야 돼. 아니에요. 야, 시작. 준비. 지금부터 서건창 선수. 그리고 유한준 선수, 그리고 마지막 강남스타일까지 딱 해서 두 명만 뽑을 거야. 두 명만. 준비! 서건창 선수 출발! 저희들이 진정한 넷세상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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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스타! 뛰어! 완전 뛰어! 강남스타!
아 힘들다. 아, 우선 선생님은 마지막 박병호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히어로즈. 야 박병호! 포지션이 저 외야요. 외야. 오케이. 미안해. 좀 이따 사진 찍어줄게. 미안해. 좀 이따가 어디 엄마 아빠 찾아가세요. 엄마 아빠 찾아가시고 엄마 아빠 찾아가시면 되고 엄마가 찾아가시고 이 두 친구에게 오늘 선물 드리겠고요. 지금 나왔던 친구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제가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자 오늘 승리의 주인공 투수 부분 강현구 그리고 타자 부분 유한준 선수가 이제 여러분 앞에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구 일로 와,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지 마.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뒤로 가만히 있어. 자, 먼저 우리 승훈 선수 두 분에게, 넥센 헤어즈 프로야구단 노건희 선수께서 금일봉 전달이 이기세요. 먼저 타자 부분 유한준 선수부터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강윤구 선수에게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노건희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먼저. 우리 유한준 선수부터 잠깐 기다리시면 감사하겠고요.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중간에 교체가 돼서 우리 팬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다시 부상이 요즘 건 아닌가. 근데 오늘 1회 초부터 1회 말부터 그 염려를 그냥 말끔히 그냥 홈런 한 방으로 그리고 나서 결승 홈런까지 오늘 홈런이 두 방. 야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 좋죠. 당연한 걸 질문했습니다. 자, 혹시 부상은 괜찮은 거죠? 우리 팬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아서 계속 막 뒤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아픈 거 아니야? 막 그런 거. 팔꿈치가 이제 수술한 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뭐, 어제 안 좋아졌는데 팔꿈치 계속 아파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아프면 홈런이 계속 칠 것 같다. 아, 안 됩니다. 아, 부담스럽습니다. 자, 첫 번째, 1회 말에 홈런은 구질을 어떤 걸 노리고 들어가셨는지? 1회랑 뭐, 3회랑 다 구질 노린 건 아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쳤는데 거기 와서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의 응원 소리만 듣고 쳤는데 홈런으로 갔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한준 선수에게 나는 꼭 이 질문 하고 싶다. 시간이 없습니다. 딱 5초, 딱 한 번만. 오! 예, 예, 저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른 분, 다른 분, 마지막. 사과 한번 가보죠! 사과. 힘들죠? 아니,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날씨 추웠습니다. 자, 네, 진영 님. 네. 어떻게 홈런을 많이 찾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 유한준 선수 우리 꿈어 팬들을 위해서 사인볼에 사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하시는 동안 제가 강현구 선수 꿈니다. 강현구 선수가 잠시 인터뷰를 할게요. 네, 잠깐만요. 조금 좀 받아주시겠어요? 자 오늘 강현구 선수 KKKK! 오늘 삼진 몇 개 하신지 아세요? 네, 아홉 개. 아홉 개, 이야. 아홉 개면은 세 개면은 한 3회를 혼자 다 한 거. 이야. 오늘 딱 마운드에 올라서면서 오늘은 이거를 내 결정으로 써야겠다 하신 구질이 있다면? 아, 그런 생각 안 했고. 그냥 타자들이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반대로 던졌어요. 아, 그러니까 한수 위에서 오늘 던졌다. 이야. 강윤 선수 이제 시즌이 거의 맞받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잔여 경기가 남아 있는데 먼저 우리 팬분들한테 감사 인사 또는 이제 시즌 마지막으로 보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모습을 앞으로 계속 기복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같이
KK 행진 계속 이어야 돼. 강윤 선수에게도 큰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고요. 우리 강윤 선수도 우리 사인볼에 사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인하시는 동안 유한진 선수의 포토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자, 우리 예, 이 친구가 8살이고요. 유한진 선수 선수성 한번 해봐. 자, 하나, 둘, 셋, 넷. 유한진 선수. 히어로 제발쟁이 시작. 히어로 제발쟁이 안타 유한진. 안타 유한진. 안타 유한진. 안타 유한진. 오. 네, 선생님. 네, 우리 현재 리틀리어 선수석인데 앞으로 유한진 선수와 같이 예, 야수를 만든다. 야수. 예. 어,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뿅. 형이 지금 멍석 싹 깔아놨잖아 지금. 네, 자르고 갈게요. 아, 네, 이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조용히. 어, 이 친구가 리틀 야구단 야수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유한준. 이런 거 아니었어요. 강윤 선수 옆에서 한 번만 앉으시고요. 자, 두 분 포토타임.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사진 찍는 거야, 사진 찍는 거. 가만히 있어. 자, 이보시고요. 우리 두 선수와 함께, 우리 꿈나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히어로즈의 미래인 두 선수한테 살아있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또 승리로 함께할 우리 강영구 유현석의 큰 박수 함성으로 보내드릴게요. 강영석 아까 시작. 지금 기분이 어때요? 오늘 팀이 이겼나요? 뭔가 가장 창피한 느낌? 팀이 이겼는데 창피해요? 뭐 난 전 무대 나온 거 네. 잘하지만 오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진짜 가장 좋아하는 선수한테 화이팅 한마디만 해주세요. 박규 화이팅! 근데 기분 어때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옛날부터 나오고 싶었는데 그냥 언니한테 웃음도 주고 즐겨서 좋고요. 네. 그냥 좋아요. 아까 좋아하는 선수 얘기했는데 그 좋아하는 선수한테 파이팅 메시지 한 번만 남겨주세요. 박병호 선수, 박병호랑 유현진 선수가 이번에 오늘 부상 없이 깔끔히 시즌 마무리 짓고 포스트 시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